안녕하세요. 2프로 주부입니다. 마당에 나무 한 그루에서 이만큼을 오늘 수확을 했어요. 이렇게 클 때까지 놔두니까 약간 노란빛이 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걸로 상큼하게 주스도 만들고 또 목감기에도 좋은 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칼라만시는 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만 너무너무 셔서 물이랑 희석해서 드셔야 돼요. 다 짰더니 씨가 이렇게 많아요. 이 씨는 버려주고 이제 이렇게 깔라만시 주스가 나왔습니다. 이걸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얼음에 탄산수를 넣어주시고요. 깔라만시 주스를 넣어주면 새콤달콤 엄청 맛있어요. 레몬도 이렇게 탄산수랑 섞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갑자기 추워진 날씨 비타민 보충하시라고 이렇게 꿀 한 스푼 넣으시고 깔라만시에도 쭈르륵 넣으시고 뜨거운 물에 부어서 이렇게 드시면 목감기에도 좋고 감기 예방도 좋은 깔라만시 차가 됩니다. 여러분도 깔라만시 차 드시고 올 겨울 몸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.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.